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암수를 많이 쓰고 숨은 수작을 많이 부리고 사람들을 살금살금 꼬시고 이러는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내 이름이 왜 민주당에게 30에 들어갔지? 내가 왜 오적에 들어있지? 내가 왜 이러지? 그들은 누구라도 끌어넣어서 방심한 사이에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저쪽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야. 그거 자기 이름 관리해야 되는 거지. 민주당원들, 지금 아주 위험한 때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고, 국힘당도 그래. 눈 떠보니까 자기가 반윤이야. 이게 나경원이 그렇게 된 거잖아. 눈 떠보니 후진국이 아니라 눈 떠보니 반윤이고, 눈 떠보니 내가 역적이고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국이니까 다들 정신 바짝 차려라. 정치인들은 특히 지금 아주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 역사에 자기가 어느 쪽으로 그 회오리 바람에서 밀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밀려가 있고 이쪽인지 저쪽인지 자기도 모르고 떠돌아서 난파선의 끝머리 잡고서 침몰할지 그거는 누구도 몰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눈 떠보니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이거는 여태까지 내가 그 많은 역사 소설을 봤어도 이런 정도의 아주 악독한 사람들은 처음 봤으니까 막무가내는 처음 봤으니까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옛날에는 아주 고차원적으로라도 하고 뭔가 더 머리를 써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들은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한다고. 치졸하고 무력적이고 무섭게, 난폭하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하루아침에. 아침에는 이런 기운이었는데 저녁에 이렇게 돌아가네? 언론사가 쭈루룩 10개, 20개사가 똑같은 말쫙 쏟아내면, 다 그런 것 같아. 정말 이재명이 이제 감옥 가나 봐. 그런 식으로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눈 떠보면은 또 이런 기사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해가면서 자기네들 멋대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언론사가 지금으로서는 최고로 무서운 집단이고 위험한 집단이고 자기네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네들도 뭘 하는지 모르고 휩쓸려 있는 태풍의 눈에 들어있는 그런 집단이거든. 그래서 언론사 기자들은 지금 진리를 꼭 부여잡고 거기에서 버텨내지 않으면 니네들은 그냥 다 공중분해될 거야. 그거를 지금 안 느낀다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 아주 뻔하게 취재를 해놓고도 말을 싹 바꿔가지고 다르게 실어버리잖아. 취재를 하는 동안 염탐하는 거야. 염탐용으로 취재를 해놓고 그 취재를 염탐하는 그것에 완전 반대되게 나쁜 그런 공격을 하는 건데 바보들처럼 그런 취재 기자들한테 또다 불어요. 다 이야기를 해줘요. 다 해줘도 그중에 한마디도 제대로는 안 써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용해서 쓰지. 그렇게 요리조리 틀어서 공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맡은 기자들. 그 기자가 그렇게 하겠어? 그 기자를 갖고 노는 그 위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지. 기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갖다 주면 그 위에서 요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취재자는 자기 이름이 엉뚱한 기사에 나가는 거, 그거,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리면 자기는 쓰레기가 되는 거야. 기레기 기자가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기자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오히려 촌지를 받고 돈이라도 벌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욕만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기자들도 많을 거고. 아직도 용기가 없어서 그거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강진구 기자처럼 자기 스스로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참 딱하다. 그 기자들은 얼마나 부러울까, 강진구가. 영장 받아서 들어간 것도 부러울 거라. 그것도 부러웠을 거라. 저 용기가 왜 없지? 나는 왜 전선에 못 섰지? 이런, 그 기자들은, 기자들의 정신은 전선에 서는 거거든.